새로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약 판매가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제품이 출시된 뒤에 출시 전보다 보조금이 급등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폰 예약 구매의 장단점과 또 효과적인 스마트폰 구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 스쿨 박민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인 스마트폰 기업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한다 하면 전날 밤부터 매장 앞에 이렇게 긴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한 마케팅 전략이 이제 예약 판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고 어떤 서비스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예, 국내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경우에는 2009년에 KT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 3GS를 출시할 때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수급에 대한 예측이 부족해서 스마트폰을 수령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예약 판매 혜택이라고 해봐야 남들보다 먼저 원하는 제품을 뭐 사용해 보는 정도 말고는 없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은 지속적인 충성 고객들이 있으니까 항상 예약 판매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약 판매를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예약 구매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뭐 이렇게 30만 원대 예약 판매를 하는 모 제품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각종 뭐 경품하고 서비스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일부 모델이 이제 보조금이 더 올라간 거죠. 33만 원대 육박해져서 예약 구매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허탈감을 안겨준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단통법 이후에 단말기 최대 보조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34만 5천 원 고정되어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이 최대 보조금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결국 소비자들만 손해를 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좀 억울한 마음도 들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 이 LG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참 기다려도 신제품을 예약 구매할 때 많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경품하고 보조금 두 가지 모두 유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경품이 자신한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충동 구매가 아닌지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구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보조금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 보조금에 뭐 대리점 자체 할인, 뭐 결합 상품 할인, 뭐 특정 서비스를 가입하면 주는 할인 등 되게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보조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요금제하고 단말기 할부 금액을 합해서 월 얼마씩 납부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월 얼마씩 납부하는가가 아니고 단말기 할부 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약 구매를 할때 경품에 따른 충동 구매를 주의하고 또이 보조금을 잘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이 최근 이동통신 업체들이 요금제 기준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언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한달 정도 지나고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달 동안 보조금 변화 추이도 충분히 확인해 볼수 있고, 또 판매량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거나 추가 혜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입식을 고민하기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구입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예전하고 틀려서 이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이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은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입 시기를 고민하기 전에 꼭 구매해야 할지부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혜택도 많아지고 이런 지원금도 많아진 만큼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 스쿨 박민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